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정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1차 대선 토론을 보지 않았었고요. 2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보았습니다. 어제 3차는 앞 5분여를 보다가 영화 채널로 돌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실화를 영화로 바탕으로 한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1편부터 마지막 회까지 보았습니다. 토론을 듣지 않기로 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지도자의 조건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지도자란 무엇일까요? 누구는 정직해야 한다고요? 누구는 예지력이 있어야 한다 하고 누구는 카리스마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지도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음악사는 물론이고 철학과 미학까지도 통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연습할 때 연주자들에게 음악을 해석해 주는 대목에서 제가 느낀 바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통일정책 말씀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독일은 통일이라는 과업 앞에서 좌우파 구분은 없었습니다. 아데나워 총리와 에르하르트 총리가 함께 경제력을 키웠고 브란트 총리가 경제력으로 일군 면역체계로 안보관을 세웠고요. 슈미트 콜 총리와 겐쇼 외교부 장관을 거치면서 민족의 일대 과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너와 나를 구분하고 너와 나를 차별하면서 경제는 뒷전이고 안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면서 국론도 제대로 지휘 못하면서 남북한 관계를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제관계의 조화와 균형을 얘기할 수 있나요? 대체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요? 네, 오늘 하루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승환,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 선수죠? 네, 그 세인트루이스 마무리 투수 오승환 선수가 예. 미러키와 경기에서 그 6-3으로 앞선 9회 무사 1루에 구원 등판했는데요. 네. 무사 1, 2루이기에서 그 삼진을 잡았지만 네. 7타를 맞고 6-4로 쫓겼고요. 네. 이어진 1사 1삼루에서는 그 삼진과 그 뜬공을 잡으면서 네.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소개해줬던 그 NC 소프트인가요? 우리 저 NC에서 뛰었던 템지 선수. 그 선수를 삼진 처리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오승환 선수가 오늘 그 1사 1삼루 위기에서 템지 선수를 상대했는데요. 네. 그 오늘 오승환 선수가 그 삼진으로 잡으면서 그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러면 오승환 선수는 이제 초반 부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오승환 선수가 초반 4경기에서 세이브가 없었는데요. 네. 또 150km가 넘는 빠른 공과 그 슬라이더가 다시 위력을 발휘하면서 네. 지난 18일에 시즌 5번째 경기만에 그 첫 세이브를 올렸고요. 네. 최근 5경기 연속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끝판왕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손흥민 선수 골 20골인가요? 기록, 그 타의 기록 말씀을 해주셔서 열심히 봤는데 결국은 골을 못 넣었군요, 보니까. 네, 그 이번 주말에 그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그 첼시와 FA컵 4강전을 치렀는데요. 네. 그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절정에 올라 있었는데 네. 그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이 이번에 네. 그 4백 대신에 3백을 쓰는 그 변칙 전술을 쓰면서 네. 또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가 아닌 윙백으로 활약했고요. 네. 그렇게 또 자신의 공격력을 또 발휘하지 못하면서 네. 그 아쉽게 그 기록 경신 경기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예. 스페인 프로축구 소식 좀 전해주시죠.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그 네. 엘 클라시코를 치렀는데요. 예. 그 전 세계 축구 팬 5억 명이 지켜보고 예. 또 양 팀 선수들 몸값이 무려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별들의 전쟁인데요. 예. 네, 바르셀로나가 메시 선수의 두 골을 앞세워서 그 3-2로 승리했고요. 예. 또 승점은 75점으로 갔지만 그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예. 그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하면 양팀 선수의 몸값이 1조가 넘습니까? 네, 아무래도 유럽 최고의 팀들이다 보니까 네. 그 합산 금액이 그 정도 되고요. 예. 그 바르셀로나의 메시 선수나 레알 마드리드 호날두 선수 개인 몸값만 네. 무려 1,400억 원에 달합니다. 1,400억 원. 이 선수들은 다리 두 다리를 보험에 들어놨겠죠? 네, 아무래도 보험도 들어놨을 것 같고요. 예. 또 축구도 워낙 잘해서 잘하는 선수들이 부상도 덜 당해서 예. 그 선수도 좀 그렇죠. 유독 부상을 안 당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 선수의 활약을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메시 선수가 오늘 전반 20분에 그 팔꿈치에 맞아서 그 입가에 피가 흘렀는데요. 네. 또 거지를 입에 물고 뛰는 투혼을 발휘했고요. 또 0-1로 뒤진 전반 33분에는 왼발 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고 네. 또 경기가 끝나가던 후반 추가 시간에 네. 또 왼발 슛으로 극적인 역전골까지 뽑아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팀이 우크라이나 팀을 이겼습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 팀을 이겼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그 예. 세계 선수권 2부 리그 그 2차전을 가졌는데요. 네. 또 강호 카자흐스탄의 5-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가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역대 12번 붙어서 모두 졌었는데 네. 또 오늘 12전 13기 만에 그 첫 승을 거뒀습니다. 예, 무슨 일이래요? 네,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의 그 백지성 감독이죠. 그 NHL에서 뛰었던 감독이 오면서 네. 또 아무래도 선수들이 자신감이 붙었고요. 네. 또 귀하 선수도 5명이 또 귀하를 했고 네. 또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 실력을 발휘하면서 네.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귀한 선수들 이름이 있습니까, 혹시? 네, 그 예를 들어서 꼴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맷달튼 선수인데요. 예.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팀에서 한라성이라고 예. 이렇게 한라성. 특권을 지킨다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예. 예. 그 모든 선수들이 다 그 한국 이름을 또 애칭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꼴리는 골키퍼를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곽수종의 뉴스 장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열린 3차 대선 TV 토론 팩트 체크할 건데요.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 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팩트 체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TV 토론 두 분 총평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앞에서 한방에서 5분 보다가 돌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표.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한국일보가 그 토론 당시 실시간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누가 잘했냐는 질문에 심상정 후보가 1등을 했고요. 예. 문재인 후보 2등,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후보 순으로 나왔습니다. 예. 예, 전문가 의견을 보면은 매일경제 기사가 오늘 그 분석을 했는데 네. 전문가 5명 중에 3명이 문재인 후보, 2명이 심상정 후보를 베스트로 꼽았고요. 예. 월스트에는 안철수 후보가 4표, 홍준표 후보가 1표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진보 계열 후보가 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런 데는 뭐 다른 온라인 부대들이 뭐 동원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글쎄요. 뭐 이제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네.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 아무래도 진보 그 지지자들이 더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더 페이스북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예.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은 여론의 뭐. 흐름은 그렇습니다. 예. 예. 어제 토론회에서 송민순 회고록 진실 공방으로 시작해서 저는 죄송합니다. 너무 조용히 계셔가지고 예. 아, 잘 삐지진 않으시죠? 네. 저는 이제 그런 그 일반인 평가에 좀 예. 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예. 이제 누가 잘했느냐 이런 답변을 할 때 지지 후보에게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예. 지지율에 비해서 이제 높게 나온 후보가 심상정 후보였는데 예. 우리
토론이 지금 세 번째인데 첫 번째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좀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줘서 네.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예. 심상정 후보가 이 세 번째에서 좀 합리적 진보 예. 어떤 그런 모형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서 점수를 딴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 안철수 후보가 토론이 거듭될수록 점수를 잃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 일반인들 뭐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토론도 또 하나의 어떤 기세인데 이 홍준표 후보가 초반엔 좀 기세가 높았는데 네. 계속 지금 심상정 후보의 이렇게 이 토론 초반에 말따기를 한 대씩 맞고 나면서부터 이렇게 기를 못 펴면서 네. 어떤 좀 기세를 못 살리고 있는 양상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따 또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좀 이제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약간 좀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줬는데 점점 어떤 자기 영역 그러니까 어떤 수위로서 자신을 지키는 것에 어떤 그 잘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평가를 받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분께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르더라도 두 분 말씀하시는데 이견이 있거나 이러시면 서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한테 꼭 이렇게 지적받고 하지 마십시오. 네, 원래 마십시오. 저희 사이가 안 좋습니다. 농담이시고요. 네. 자, 이제 토론회 송민순 회고록 진실 공방이 있었고요. 사실 MB 아바타로 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다수고요. 그래도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문자로 질문해 주십시오. 이 사실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시간이 청취자분들 시간이에요. 궁금하신 점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 입을 빌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로 해보겠습니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입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만약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의 사전 물어본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실이 뭔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닙니다. 이 대선 길목에 또다시 구태여연한 색깔로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민순 장관이 외교부가 북한하고 접촉해 본 결과 북한이 그렇게 크게 찬성을 하더라도 크게 반발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본인이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 회의 때 지금 외교부 장관하고 있는 그 당시 외교안보 수석 윤병세 수석이 그 문안까지 준비해 왔다는 사실이 오늘 다 지금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 회의에서 배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연설 기획 비서관이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11월 18일 날 회의에서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또 당시의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다음 토론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김반복 원장의 증언까지도 왜곡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도대체? 말끝마다 네. 이건 전형적인 안보 장사지 뭡니까? 네. 네. 북한 없었으면 보수가 어떻게 선거했어요? 예, 끝부분에 하. 이 말이 누구 목소리인지 제가 이해가 되는군요. 예, 한 카트 나왔습니다. 그래도 방송을 좀 타셔야 되는데 이제 후보분들. 그런데 이 편집이 조금 문 후보 쪽으로 좀 길게 이루어졌네요. 상당히 해명 쪽으로 맞춰진 것 같기도 한데 해명이 중요하니까요. 2007년 11월 대체 뭔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난립니까? 뭐 뭡니까 이게? 예, 현재까지 여야 이견이 없는 팩트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2007년 10월에 알려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 뒤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투표를 진행하는데 예. 한국 정부가 이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난감해진 거죠. 예.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예. 찬성 표명을 하면은 남북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예, 안보 관계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11월 15일, 16일, 18일 세 차례 회의가 있었고요. 예. 그 회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래서 송민순 장관 의견은 11월 20일에 예. 북한의 의견을 전달받고 거기에서 최종 결론이 났다라는 것이고요. 예. 나머지 그 참여정부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예. 이미 11월 16일 두 번째 회의에서 이미 예. 결정이 났고 예. 북한의 의견 청취는 다만 참고사항일 뿐이었다. 예. 이게 핵심 정리는 이겁니다. 예. 고지열 기자님. 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쟁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권 결정을 하고 북한에 예. 연락을 했느냐 아니면 예.
북한에 연락을 해서 확인하고 기권으로 결정을 했느냐 예. 이 부분인데요. 예. 요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로 뒤에 나온 이제 어떤 자료에 의한 그 증거에 의해서 11월 16일 그리고 18일에 이게 확인 기권한 걸수록 확인이 되는 걸로 지금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당시에 송민순 장관 본인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대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사안은 제 생각에 두 개 확인을 해보자. 그 요청의 주체가 송민선 장관의 주장들을 하면은 본인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북한의 허락을 득하는 것이니까. 예. 그것은 이 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예. 아니면 뭐 문재인 전 실장에서 결정된 내용이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내용에 의하면은 송민순 전 장관이 예.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다라고 해서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예. 예,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봐서 이걸 누가 요청으로 했는지 그 부분도 예.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정일 연세대 특임 교수 명예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이 계속해서 이 찬성을 이야기했던 것은. 이 북한 쪽 유엔 대사관, 그러니까 유엔 대사로 나와 있는 북한 쪽 외교관들도 우리 외교관, 유엔 주재 외교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찬성을 해도 뭐 별로 그렇게 뭐 불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인권 결의안을 찬성하는 게 옳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송민순 외교부 장관을 애쓰고 있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미 기권은 정해져 있지만 한번 북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오 그러면 이게 정말 북한 내부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 외교관들이 아니고 평양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진짜로 이게 괜찮은 거라고 하는 건지 확인해 보세요 해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연락을 했더니 하면 안 된다 해서 기권으로 갔다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전해졌거든요. 이제 이 전체 상황을 한번 이제 네.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송민순 전 장관 이제 그런 입장을 이렇게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은 네. 이제 그 10월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러면은 네. 주변국 특히 미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달래는 제스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강력하게 뭐 미국 일본이 강력하게 추진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로서는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이 입장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그 결과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이 워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16일 날 6일부터 예. 이미 이번에는 그냥 기권한 걸로 하자 이런 예. 식으로 이렇게 정돈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뒤에 대해서는 그런 이 이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갔다라고 보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예. 문제는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났으면 기권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기권해놓고 물어봅시다 이래버리면 말이 생기잖아요. 말꼬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남북대화를 한 다음에 후속 작업으로 남미 남과 북이 예. 벌려놓은 게 사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후속 사업들이 진행되게 있어서 네. 당시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 눈치를 볼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측면일 수 있는데 북한의 눈치라기보다도 그것도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으냐면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네. 유지하기 위한 대화의 한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전략과 전술적 차원에서의 협의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그 당시에 이제 회의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예. 거를 좀 이제 감안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이 굉장히 이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반영을 최대한 하고 예. 그런 식의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이미 확고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굉장히 세게 반대를 하면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최대한 반영을 해주려고 길을 세워준다. 예. 이런 것들의 노력의 차원에서 예. 다시 한번 그런 북한에 한번 확인해 봐서 예.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그 방향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가 진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 있어 보진 못해서 예. 저희들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팩트가 세 개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피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 중요한 질문 한 가지만 4부에서 제가 하고 바로 다른 팩트 진검 승부 팩트체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3차 대선 토론 팩트체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